무게 쭉쭉 올려요. 뭐 5, 600까지 올릴 거예요. 다른 응시도 강하게 찍을 거긴 한데. 감옥 기둥이 있는데 또 당장 찍을 거 없죠. 진짜 많이 지나가야 돼요. 여기에 지금 마비화살이 있기 때문에 21까지 찍어야 되거든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방패 가져갑니다. 방패 되게 좋아요. 방패 정말 좋습니다. 나 이거 하면서 이 게임만큼 방패가 좋은 게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방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신 좀 무게를 먹는다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방패 정말 좋아서 방패는 꼭 찍어주겠습니다. 방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나뉘기 때문에 깨져요? 깨져요? 아, 조금만 더 보죠. 에이. 조금만 더 보죠. 어디 나 뭐하러 왔지? 나무 빠르게 지나가면 깨져요. 아, 진짜 무시무시한 게임이야. 자, 큰 공룡 만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예, 아무것도 못하고 마저 죽는데, 이 방패가 있으면은 방패가 딜을 받아주면서 내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살아갈 만한 여건이 생기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마비를 푸는 거였나? 당장은 필요 없겠죠. 초보졸인데 마비를 거는 게 있으려나? 뱀이랑 전갈이 굉장히 불편하던데 여기는 뭐 없을 테니까 천천히 다니겠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막 뛰어다니는데 천천히 잔잔하게 가죠. 아 너무 상자 쓰레기다. 득히 좀 해주지. 200 침대 5번 배치해서 침대가 세이브 포인트가 돼서 죽으면 침대를 통해서 부활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없나? 이건 뭐야? 요리법을 발견해냅니다. 저건 됐고 요리법이 뭐 필요한가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배부른 소리 할순 없습니다. 레벨업 좀 빨리 해서 찍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좋더라고요. 이거 둘러 쳐놓으니까 공룡들이 안 오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레벨업 하려면은 30. 아, 레벨업 하기 되게 귀찮다. 뭐 사냥이나 하자. 철검이 나올 때까지는 아, 잡을 때 일단 안 깨지죠? 안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레벨 빨리 하네. 고기 버리고 슬슬 속도를 찍어서 도망갈 수 있게 120까지만 찍겠습니다. 기력, 속도 기력. 목재 가시벽. 아, 시멘트 폴. 뭐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까지? 그 외에는 딱히 필요한 건 모르겠네요. 목재 가시벽을 좀 만들어 두죠. 이건 있으면 좋으니까 목재가 좀 많이 필요하네. 좋아. 이렇게 A키 누르면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가시벽이 저 지켜줄 거예요. 어디? 아 이거 다른 걸로 바꿔도 보통 바꾸면 사라지잖아요. 이건 아까도 안 사라지고 이거 한번 켜놓은 상태에서 장비를 바꿔도 눌렀던 키를 한번더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사라지더라고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자, 뭐 어떻게 뽑아서 깰수 있으니까 당장 앞에다가 막아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멀리서도 보기 좋기 때문에 찾을 때. 고기 좀 굽겠습니다. 아 이거 석탄. 석탄이 공이에 나중에 화약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코베리 석탄 돌이랑 부싯돌도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 넣고
파우더가 아직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늘거 없다. 이제 좀 보이네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많으니까 몰랐는데 조금씩 보이네. 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15레벨까지는 쓸만한 게 없네. 보관함이 필요해. 가자. 트리케라톱스. 지금 트리케라톱스 잡기에는 여기서 이게 보이게끔 만들어주죠. 너무 오래 걸리고 새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취 화살을 만들 만한 레벨까지 올리겠습니다. 약한 거는 쓸모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덩치면 되고 그러면은 날 지켜주긴 하는데 약한 공룡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특히 그 파라 뭐 도망 다니는 거 화살로 잡은 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막 내가 뭐 싸우라 그래도 도망만 다니고. 아, 이렇게 약간 색깔 다른 것들에서 다른 재료가 나옵니다. 되게 조용하다 여기. 아무것도 없네? 아, 이렇게까지 없으면 곤란한데. 거북이. 아까 여기 뭐 있지 않았나요? 등에다가 비닐 같은 거 달리네. 아, 저기 있네. 안전하네요, 그럼 여기는? 당장은? 아, 저기도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아, 뭐 그래도 잔잔하네. 검치호 같은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진작 이런 데서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많이 끊기죠? 아, 딜레이가 엄청나네? 야, 근데 화질이 좀 구리다. 아, 여기도 있어? 야, 저거 하나는 잡아야겠다. 되게 흔하게 있네. 어느 쪽 길로 뚫고 가려면은 일단 레벨업. 거북이를 잡아서 레벨업을 하죠. 레벨 몇이야? 32야? 아, 잡을만 하다. 자, 머리. 머리 맞추면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나를 보면서 오기 때문에 쉽게 맞춰갈 수 있죠. 괜히 저기 왕공룡 있는 데로 가지 말고 이렇게 숲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재수 없게 맞았다가 박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레벨업을 위해서 잡습니다. 이게 포켓몬처럼 포획하는 게임이지만 사냥만 하고 있네요. 마취 화살이 저 마취약으로 만드는데 마취약이 좀 모으기 번거롭지. 화살 자체는 모으기 쉬워서. 아! 왜 지금 나오니? 아, 잠깐만 꼈잖아. 자. 좋아. 이렇게 화살 열심히 쓰다니.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화살이 되게 세기 때문에 당장은. 야, 저 조그만한 거에 세 발을 박아주는 거야? 야, 아 잠깐 잠깐. 어! 당장은 날안 보네. 저기 너무 저기 저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야 잠깐만 자자자자 잠깐만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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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그렇지만 이겼죠. 뭔데 이렇게 안 죽냐. 아아 레벨 70이야? 너무 튼튼하시다. 상처 하나 없으시네? 저기요. 그쵸? 레벨업 했습니다. 아, 이게 체력이 많이 달면은 다리가 부러지더라고요. 일단 가죠. 수리도 하고. 내 목적인 레벨업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초반에 뭐 잡고 이러는 것보다 무조건 레벨업해서 사냥하는 게 낫더라고요.
아, 뭐 1업밖에 못했어? 아, 진짜 내부름 느리다. 첫 남았네. 아, 너무 센 애들이 많아서 뭐할 수가 없어. 초보졸이라고 속이고 막 가둬놨어 나를. 1인칭으로 하면은 약간 더 많이 끌 거예요. 3인칭으로 하죠. 저번에 보니까 1인칭이 좀 심하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설정 그렇게 오래 만졌는데 또 이거를 타협을 해야 된단 말이야? 끔찍하다. 응? 이리 와. 되게 세 보이는데 도망다니네? 아, 이거 되게 스카이림 하는 기분이다. 스카이림이랑 마블 그 정도 전투는 그 정도예요. 생존 게임인데 역시 최신 게임이라 그런지 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네요. 때리는 맛이 있네요. 이리 와. 물못 들어가냐? 이렇게 땡겨서 쏠 수도 있습니다. 멀티 싸우고 그럼 재밌겠는데. 잠깐 뭔 소리야? 두둥하지 않았나? 좋아. 아, 물 없다. 아, 먹는 게 너무 귀찮아. 아, 비 오면은 물을 안 마셔도 다 차더라고요. 빗물을 막 받아 먹나? 아, 당장 그냥 점화해 두고 소화해 두고. 하, 할게 없어. 아니 뭐할게 없냐? 삼엽충이라도 나와봐. 레벨업을 해야지 뭐가 좀할 텐데. 레벨업이 너무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되는구나. 경험치 배율 좀 낮췄다고. 야, 절로 가서 저건 뭐죠? 뭐야 이건? 실러 캔스. 바다는 되게 깔끔하다.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딜이 세냐? 어휴. 어휴, 이거. 많이 강하시네. 저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뭐가 세고 그런지 몰라요. 테스트만 잠깐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요? 저번 테스트할 때 공룡이 없어서 내가 다른 데로 가긴 했는데 이렇게 없었나요, 원래? 뭐라도 좀 거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뭐 있다. 안녕? 아, 얘는 공격하는 애죠. 눈뽕하는 애죠? 독을 막 뿌려서 눈뽕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잡아주겠습니다. 36, 두 방. 경험치 좀, 경험치! 아, 경험치 좀 달라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경험치지, 지금. 거북이다. 무게 몇이야? 아, 무게 왜 이렇게 많아? 무기를 또 어디서 이렇게 주워와서. 이거 좀 넣어놨어야 되는데 버리고. 철은 뭐 당장 필요 없으니까 화살을 좀 만들죠. 부싯돌이 필요하네요. 만들고 화 부싯돌. 철이랑 돌은 버려줍니다. 철이 되게 안 나오는데 나오는 바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15, 아, 드디어 15야? 아, 이제 가죽이랑 화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약은 뭐 당장은 필요 없지만 약간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만들죠. 버리고 버리라니까. 여기 나왔네요. 이제 하나를 그 세트 갖춰갑니다. 아, 좋아. 이런 맛에 하는 거죠. 얼마나 잔잔하고 좋습니까? 지금까지 그 정신없는 악마의 게임들과 다르게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힐링이죠, 완전? 개꿀이죠. 가설도 잔뜩 만들어주고. 이제 다음 레벨업 목표는 아, 여기서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맞춰서 언제? 아, 21이야? 철기 문명도 저쪽 얼마 안 남았고. 당장은 올릴 게 없네. 열심히 잡아야겠다. 자, 야! 이리 와. 이렇게 건설하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리고 느리적거리면서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거북이니까 다행이지. 빠른 거였으면은 전 뒤지게 맞았습니다. 너 12니? 되게 약하다. 어, 뭐야 저거? 저런 것도 있어? 딜이 안 박혀. 저기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냐? 근데 뒤쪽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유롭게 이제 뒤로 빼면서 사냥하면 되죠. 아, 좋아. 너 언제쯤 죽어줄래? 너좀 과한 거 아니냐? 그 머리통은? 아니, 과한 거 아니냐? 그치, 이게 정상이지. 레나, 케라틴 가져갑니다. 케라틴 쓸모가 많기 때문에. 어머, 야! 아, 파밍하고 있는데, 치사하게. 버려주고. 레벨 좀 높기 때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였지? 여기겠지. 그나마 강이 짧아서 다행이지. 아, 저기죠? 저기죠? 아무도 안 오네? 가자!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니야. 야, 진짜 빠르다, 물고기가 확실히 물에서. 좀 멍청하긴 하네요, 물고기가. 똥도 막 싸주고. 얼마나 인간답습니까? 똥 싸는 게임 많지 않잖아요? 자, 불 켜줍니다. 밤이니까. 춥기도 하고. 어디 고기를 잘 먹냐? 나도 고기 좀 먹고 싶다. 이게 안 먹은 지. 나란, 나와라, 나와라. 어, 좋아. 케라틴 좋아. 케라틴이랑 키트님. 비슷한 용도로 쓰이더라고요.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거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보스 레이드를 해서 보스를 잡으면은 그걸 주더라고요.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그러니까 빨리 저도 기대가 돼요. 만들어둡니다. 이제 건설을 좀 해서 지금 이제 와서 뭐 하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밖이 어둡기도 하고 건설 좀 하겠습니다. 기력도 좀 올려야 되는데 밸런스 있게. 방충제. 목재 뗏목. 야, 나 이거 한 번도, 대형 보관함 드디어 나왔네. 아, 보관함 좋죠. 대형 보관함. 목재와 집이 필요하다. 금방 모으는 거네요, 다.
많이 만들어 둡니다. 3개까지 만들 수 있네요. 올라가는 포기 경험치 이거지. 건설하다 보면 금방 업 하겠는데? 한번 더. 좋아, 좋아. 아, 무슨 업 하죠? 아, 무게. 물탱크. 물을 사용하기 수도관을 설치합니다. 돌과 시멘트 폴이 필요하다. 수도관. 아, 나 수도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바로 옆이 물 저거라서 필요 없긴 한데. 무덤에 뭐 비물을 새겨서 어쩌고저쩌고. 엔그램 포인트 좀 아껴두지 않아도 되겠죠? 이 정도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좀 많이 쓸것 같은데, 이거랑 이 밑에서. 다 쓸모 있는 거라서 여기 네 개가. 당장. 나중에 가서 하나 더 해도 되지만. 자, 이제 보관함을 짓죠. 좋아. 보관함 지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혹시 내, 아, 내 아이템을 보관하는 건데. 어디, 옆에 있는 것부터. 공격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네? 뭘까 불안했는데. 이것도 뭐 총알, 이거 화살도 다 있고. 이 절구와 공이를 지어서 레벨업을 하죠. 뭐, 네개더 지으면 되겠죠? 아니, 뭐, 쓰려면은. 도끼로 캐죠. 야, 좋아.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뭘 하면 되는지. 가서 하나 만들고 오겠습니다. 일단 두 개. 아, 그냥 세 개만 할까? 나 써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저도 빨리 그 아이언맨 세트 같은 거를 써보고 싶네요. 하나. 아, 그냥 설치되면 안 돼, 대충. 각도 이거 재서 뭐 하려고. 그치? 그리고 파우더. 아, 파우더 나 했어? 아, 돼 있구나. 파우더랑 화약 좀 만들어 두겠습니다. 돌이랑 부싯돌. 돌이랑 부싯돌 따로 캐우죠. 어디? 아직 집이 좁아서. 아, 나중에 천천히 올리죠. 부싯돌. 철도 나름 들어오네? 철도 이제 넣어놔야겠다? 보관함에. 어, 대단해. 무겁다, 무겁다, 무겁다. 아, 느려. 어우, 느려. 밤 가는 시간.